안녕하세요, 인씨입니다. 오늘은 조금 밥을 먹으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방금 이제 일을 끝나고 이제 밥을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벤또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는 세금 포함해서 436엔인가요? 9엔인가요? 인데 지금 시간이 꽤나 지났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야? 43엔, 120엔 할인이니까 거의 한 3,100원에 이렇게 소바랑 덴뿌라를 먹을 수 있답니다. 텐동이라고 해야겠네요.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살짝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 일본인들 흔히 한국인들보다 연락이 느리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얼마나 느린 걸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연락이 정말 빠르잖아요. 진짜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를 하는 시간에도 계속 답장을 주고받아서 진짜 빠르면 10분, 20분,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고, 늦어도, 진짜 늦어도 1시간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꽤나 답장이 빨랐었고, 이제 좀 대학교 때 교환학생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점점 좀 느려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엄청 느린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정말 느리다는 걸 일본에 와서 실감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친구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답장이 느린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당일 약속을 잡아서 이제 만나기로 한 날이 있잖아요. 그 전날까지 전혀 연락을 안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도 연락을 막 1시간 전에 아나 갈게 하고 이제 도착했을 때 도착했어 딱요 정도 문자 보내는 저희는 가면서도 니 어딘데 이러면서 요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잘 없다. 심지어 연인 사이에도 오히려 연인 사이가 되면 더 답장을 느리게 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아요. 썸을 탈 때는 하루에 세네 통 하다가 이제 사귀게 되면 하루에 한통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느려지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좀 익숙해지는 동물이라고 특히 제가 좀 익숙해지기 쉬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똑같이 답장이 많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연인한테 그렇게 답장이 느린 거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만약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답장이 느리다 이러시면 너무 답답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원래 답장이 느린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일본인이든 원래 성향이 어떻든 답장을 주고받는 게 원래 느렸다고 치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한테 느렸다고 해도 정말로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안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제 지론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몰라요. 근데 뭐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낼게. 저는 이제 밥을 먹고 싶은데, 먹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연락이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를 만들 때 연락이 느려도, 아, 얘는 원래 그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관심이 없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거를 봐주실 수 있겠죠. 근데 자기 성향이랑 안 맞아서 친구도 뭐도 그냥 하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 꼭 계실 건데, 그러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전전긍긍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지거든요, 사람들은.
몇십 년간, 뭐 20년간은 그런 생활을 메시지를 빠르지 않게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빠르게 답장을 한다고? 이런 거는 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 일본인 중에서도 답장이 정말 빠른 분들도 있어요. 진짜 사바사이기 때문에 찾기는 힘들지만 찾다 보면은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한테 맞는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연락이 빠른 친구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본인이 한번 연락을 느리게 해보려고 해보세요. 오히려 하다 보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본인한테. 뭐야, 지금까지는 너무 다들 답장도 빠르고 저도 답장을 하는 게 좋아가지고 빨리 했는데 그냥 한번 느리게 느리게 답장을 하다 보니까 뭐야, 내 시간이 더 생기고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튼 오늘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만 빠잉.